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 여행을 나왔는데 한 여기는 읍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다 보니까 마을 구경으로 들어왔는데 좀 오래된 집이 보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축물 먼저 보죠. 다말 그대로 오래된 옛날 집이에요. 뭐 추정하면 한 80년 정도 된 기와집인데 한번 사방팔방으로 볼게요. 일단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지금 가을이라 아무 날씨도 아주 좋아요. 따뜻하고. 밤에는 아무래도 춥죠,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텃밭이 있어요, 텃밭. 텃밭이 있고. 일단은 먼저 몇 개의 집을 보려고 하는데, 요집 먼저 한번 사방팔방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집이 되게 가로가 되게 길어요. 이게 바깥채라고 보이는데, 안채도 있는지 한번 가까이 가봐야겠네요. 예, 방금 보신 집의 모습이에요. 측면, 집은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은 좀 집이 멋있어요. 집이 규모가 꽤 크네요. 옛날에 이 정도, 80년 전에 이 정도 살았다면은 부잣집이죠. 지금 건축 면적이 한, 제가 봤을 때는 바깥에 안채까지 있으니까 한 50평에서 80평 나올 것 같아요. 가운데는 마당이 있을 거고요. 와, 진짜 굉장한데요. 옆에도 집이, 재밌는 집이 하나 있어요. 한옥? 양옥인데, 양옥은 약간 스위스 스타일이에요. 먼저 요거 가까이 가서 이 집을 좀더본 다음에 방금 보신 스위스 스타일의 좀 재미있는 집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살면서 옛날 오래된 집인데 약간 중간에 아무래도 집이 낡다 보니까 약간의 리모델링을 한것 같아요. 보니까. 와, 이 기와장 봐, 이 기와장. 이 기와장은 추정하자면 옛날 기와이거나 옛날 기와 있을 것 같아. 옛날에 이 기와로 덮여 있다가 지금 이게 약간 이게 신식기와거든요. 막 수십 년된 기아가 아니라 신식기아, 신식기아. 기아 올린 지뭐 됐으면 20년 정도 됐을까? 이게 옛날 기아 이렇게 그냥 제가 추정이지만은 그냥 기념으로 버리기 아까워서 그래서 기아를 다 써놓은 것 같아. 여기가 수도권에 가까워서 말이 시골집이 땅값도 비쌀 거예요. 평당 뭐한 500, 안녕하세요. 네, 여기도 이제 말 그대로 수도권이라서 땅값도 비싸요. 아무래도 가치가 있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골도 시골이나 또는 그 위에 수도권 가까운데 다른 수도권 근처 같은 경우는 평당 정확한 건 아니지만 뉘앙스로 하자면 한 500만 원, 800만 원씩 해요. 평당 시골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요 집. 방금 이제 양옥집을 봤는데 요 집을 한번 보죠. 이 집도 되게 특이해요. 이런 집은 뭐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건축 재료는 뭐 이렇게 비싼 재료를 쓴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나무로 만든 집이죠. 근데 집이 삼각형에 아주 집이 스위스 스타일이 예쁘죠. 와, 저기 창문으로 별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망원경 설치해가지고 밤에 봐도 좋겠는데요. 집이 규모는 되게 작아요. 지금 뭐 보니까 바닥 면적이 한 20평도 안될것 같아요. 18평 나올까? 이제 1층, 2층 약간 다락식 2층이죠. 와, 이런 집이 좀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이 안 들어가면서 좋은 것 같아. 따뜻할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가리는 게 없으니까 햇빛도 잘 받고. 겨울에는 다 경사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한 80도 정도? 눈 내리면 흘러 내려버리고. 집이 좀다 저쪽으로 나가서 한번 집을 볼게요. 집이 재밌네요. 예, 이쪽 방향에서. 지금까지 본집 중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작은 면적 단위로는 제일 재밌는 집 같아. 제일 작은 면적. 아, 그럼 18평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게참 재밌네요. 참두 개의 집을 다시 이쪽으로, 이쪽 길에서 보는 게더 재밌어요, 집이. 두 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재밌는데요. 아까 봤던 거는 멋진 한옥, 규모가 큰 한옥. 이건 아주 규모는 작은 스위스 스타일. 참 재밌어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과 스위스 스타일의 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